말기 전립선은 2개월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말기 간암 폐림프전이가 전이됐던 분이 한 달 만에 굳지 않고 암세포가 다 치유되는, 없어지는 그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에 전자를 막 계속 공급해. 전자를 계속 공급하면은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에 있는 전자 전달기에 전자를 막 공급해. 전자를 공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ATP가 막 생성돼서. 여러분들 신발 신고 사시면은 하루 종일 신발 신고 걷고 등산을 4시간, 5시간 등산을 신고 산에 갔다 오시면 막 피곤해가지고 녹초가 돼. 자, 그러나 맨발로 걷고 신발을 벗고 등산을 갔다 오시면은 펄펄 나갑니다. 여성분들 집에 오시면은 전부 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김치 담고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신발을 신고 사시면은 에너지가 계속 방전되지만 맨발로 걸으시면 땀을 통해서 전자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전자가 막 계속 충전돼. 막 파열이 생겨. 자, 여기 우리 79세, 지금 80세 된 한 회원님이십니다. 좌측에 사진을 보시면은 얼굴에 막 검붓이 막 피어있어요. 그리고 주름살이 잡으려 그래. 1년 동안 맨발로 걷고 완전히 배출하셨어요. 완전히 배출하셨어요. 자, 아까 항산화 효과로 조직과 세포에 녹이 쓰지 않고 혈액 이송 효과로 전 조직을 혈액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배출되고 ATP가 막 생성돼가지고 젊어지는 거죠. 맨발로 걸으시면은 모든 여성 회원님들 이뻐지시고 젊어지시고 남성 회원들은 강해지시고 다 10년, 20년은 젊어지십니다. 여러분들 이래도 맨발 안 하시겠어요? 혈액이성, 항산화 효과, 혈액이성 효과, ATP 생성 효과만 있으면 우리는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심내 혈관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노화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 맨발 걷기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진정시켜. 그래서 천연의 심혈관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평소에 신발 신고 사는 사람들은 막 코르티솔 분비가 들쭉날쭉이에요. 그러나 땀과 적재시키면은 균일하게 다 바뀌고, 불안초조 과민 현상이 완화됩니다. 숙면하게 되고요. 여성분들 6명 중 5명이 생리통, 생리전, 열감 막 이런 것이 현저히 완화돼요. 우리 대구산에 오신 젊은 여성분들 거의 대부분이 신발 신고 사신 분들은 생리열이 막 시커멓어. 자, 그러나 맨발로 걸으시면 선홍빛으로 바뀐다. 배란유기도 정확해지고 남성들은 정액 생산량이 늘어나고 정자의 활동성이 늘어나고 정자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런 젊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는 임신과 잉태가 정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의 이 현실에 맨발로 걸으시면은 우리 연간 24만 쌍에 달하는 난임 부부들 간 이상이 아니 80% 90%가 한 달 두 달 안에 임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거기 있습니다. 염증과 통증이 치유됩니다. 아까 똑같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전자가 올라와서 염증의 원인을 해소시킵니다. 그래서 염증이 치유된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꼼짝달싹 못했어요. 우리 조물주는 우리 인체에 면역계라는 인뮤 시스템을 장착시켜놨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기 바이러스 보면은 전부 다 막아내라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면역계는 전자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전자가 결핍된 세계에서 대체 살고 있잖아요. 면역계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정상작동을 안 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맨발로 걸으시면은 면역계가 정상작동돼요. 자, 세 번째 이론체계는 발바닥의 아치니 발가락이랍니다. 우리 인체 아치는 인체공학의 결정품이라고 그랬어요. 맨발로 걸으시면 발바닥 아치가 작동하고 발가락이 부채사처럼 쫙쫙 펴지면서 모든 근골격계가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맨발이 의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7년 안 된 파킨슨병이 치유됐고 말기 전립선한 2개월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여 명의 말기 간암 폐림프전이가 전이됐던 분이 한 달 만에 죽지 않고 암세포가 다 치유되는, 없어지는 그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궁육종암 3개월 맨발로 걸어서 암세포가 비활동성으로 바뀌었고요. 간암 절제 수술 18개월 오해 암 재발했던 분이 맨발로 걸어서 6개월 만에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자, 신장염, 이 보십시오. 막, 몸이 퉁퉁해. 대모산에 왔을 때, 양쪽에 작대기를 짚고, 두 달간 뒤에 저렇게 날렵한 젊은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타 맨발 걷기 여러 가지 치유산들이 있고요.
이거는 유의사항은 우리 대모사님 오시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